코로나가 극복되면 서비스업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많은 서비스업이 정상화되면서 저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하고 달리 시장금리거든요. 아, 시장금리가 네, 뜰 수 네. 있다.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게 이제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이러면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그 우려가 컸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그 미국 일자리에서 갑자기 예.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악재가 터져가지고 예. 뭐 이게 또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한번 요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저 비농업 부분의 고용. 뭐 연준이 가장 중요한 게 고용 극대화니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4월 고용 통계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전문가들이 한 90만 개, 100만 개 이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했는데요. 실제로는 27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아, 한 4분의 1? 4분의 1은 좀 더, 3분의 1 정도? 예, 예. 네. 그래서 그게 약간의 그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왜 고용이 예상보다 덜 증가했는가 이거 해석이 아주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실업수당을 많이 주니까 차라리 실업수당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일자리를 안 탖는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미국 뭐 백신 많이 맞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그냥 이제 집에서 학교 안 가고 그러는데 이 부모님들이 애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일자리를 안 찾고 있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저는 저 그림에서 일자리 부족을 좀 찾고 싶은데. 아, 이 차트요? 예, 예. 그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제가 2019년 12월 100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발생 이전에 100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근데 작년 3월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저 물가를 고려한 거 한번 급등했어요. 네. 작년 4월에 3월에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미국 정부가 가게한테 돈을 줬죠. 예, 그리고 올 3월에도 또 한 $1,400 줬거든요. 예, 그래서 가처분 소득 쓸 돈은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예,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보면은 실질 소비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회복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비가 증가하더라도 생산이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별로 증가하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이 증가해야지 예상만큼 고용이 증가할 텐데요. 지금 생산이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 한 2% 정도 미치거든요. 아, 우리 지금 뭐 보면은 수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이미 작년, 그러니까 작년, 이미 재작년 수준은 예. 너무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착시 효과도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많은 소비 관련 지표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벗기했어요. 예,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도 예, 줄어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고용도 사실 작년 3, 4월 달에 2,2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었거든요. 아, 네. 예, 그리고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 한 830만 개 일자리가 부족하고요. 아, 그 예, 정도 아직 부족한가요? 예,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 고용하고 생산은 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비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코로나가 진정되면 아마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미국 소비 구조를 보면 내구재 10%, 비내구재 20%, 서비스가 70%거든요. 네. 코로나가 극복되면 서비스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도 더 꾸준히 늘어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소비는 저렇게 늘어났는데 왜 생산은 저 수치이냐. 미국 사람들이 새해 수요로 국외 수요로 지금 충당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를. 국외 소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한다는 아, 것이죠. 자기 나라에 생산하는 쓴다. 것보다. 그러니까 수입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한 10% 수준이 넘어섰어요. 아. 그런데 네. 수출은 상당히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예, 작년 그 한 3월 달, 뭐 2월 달에 올 한 4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 3월까지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무려 74억 달러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는 늘어나는데 생산이 부족한 거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생산한 것보다 해외에서 생산한 걸 지금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도
바이 아메리칸 정책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쓰자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뭔가 더 확대하고자 했던 것보다는 지금 사실 이렇게 수치가 확 낮아 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는 조치군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면은 사실 수입이 덜 되고요. 뭐 수출은 더 되고 아마 무역 적자가 줄어들 텐데. 그런데 그 생산이라는 게 특히 그 상품 같은 거는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생산시설이 갖춰져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소비가 늘어나고 앞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도 늘어날 텐데 생산하고 고용 증가세는 좀 천천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 듣기로는 미국 경제가 뭐 지난번에는 뭐 6.5%, 예. 그 다음에 뭐 7%대를 넘어서서 예.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뉴스에서 나오고 예. 그런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미국 예. 자체에서도.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국 경제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소비에 근거한 성장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예. 생산이 예. 못 따라주고. 예, 그렇습니다. 미국 GDP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70%에 해당하는 소비가 많이 증가했고요. 예, 그래서 올해 안에 7% 성장할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GDP를 구성하는 예. 예. 소비하고 건설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거는 저 수출입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떻든 미국 경제가 올해 그 소비가 증가하면서 한 7% 안팎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질문인데 경제 성장률이 어쨌건 소비를 통해서라도 일단 7%대로 올라온다라는 건 좋은 의미인 건가요? 좋은 의미죠. 예. 경제가 이제 좋아지니까 7% 성장하면은 소비가 더 늘어나고 결국 이제 생산도 늘어나고 고용도 시차를 두고 늘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그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가 7% 성장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 버려요. 작년에 코로나 충격으로 잠재 GDP는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작년 2분기에 실제 GDP가 잠재 GDP 한 10%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네. 올 1, 4분기 보니까 마이너스 2%까지 거의 접근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회복되고 올해 7% 성장하면요.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 버리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버린다는 겁니다. 네. 네, 그거를 계속 수출로 충당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할 경우는 미국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적으로 싼 어떤 제품에 어떤 외국 제품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예. 근데 지금 그러한 싼 제품을 공급하는 곳이 중국이었는데 미중 갈등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제품들 예. 이런 것들이 뭐 스톱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뭐 반도체 같은 거는 그런데요. 다른 소비재는 지금 중국산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작년보다 더 많이 수출이 되고 있나요? 예, 미국 적자가 훨씬 더 확대되고 있어요. 아, 그게 주로 중국에 기인한 예, 건가요? 예, 예. 아.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 적자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대중 적자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예. 근데 시간을 두고 예, 갈수록 중국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중국도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그동안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뭐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지금처럼 지금도 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의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뭐 측면에서 보면은 올 하반기 가가지고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서 가지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요.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임금이 오르면서 중국이 미국한테 제공해 있던 상품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실제 GDP와 잠재 GDP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걸 우리가 그 GDP 갭률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GDP 갭률은 우선 잠재 GDP를 이해하셔야 돼요. 잠재 GDP는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할 때 그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네, 미국은 1.9%, 우리나라도 아. 한 2%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 GDP는 소비, 투자, 뭐 수출 이거에 따라서 잠재 GDP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 터지면서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 수출도 줄어들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1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아래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성장 능력보다 작년 2분기에 미국 경제가 10% 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V자형의 회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올 1, 4분기 보니까 예, 지금 마이너스 2%까지 와 있고요. 하반기도 계속 소비 중심 회복된다면 올 연말에는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한 2% 정도 추가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능력 이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연준에서는 뭐 일시적인 3%대 네. 인플레이션도 뭐 괜찮다 이런 네. 식의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시장에. 예. 예. 뭐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물가가 2% 미만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해 뭐 3% 가더라도 평균으로 최근 몇 년 평균으로 보면은 2%를 초과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금리 안 올리겠다. 그리고 고용도 별로 안 좋지 않느냐. 네. 그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물가가 올 2분기에는 네. 좀 이번 주에 이제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한 3.6%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네, 그리고 5월, 6월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거의 4% 근접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가 아니면 추세적인가. 뭐 연준 파월 의장 같은 분은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물가 오르더라도 하긴 하고 나서야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좀 물가 측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 그 연준 파월 의장의 그 말을 지금 불신하는 분위기가 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금융시장이 약간 요동을 치는 거고. 그렇죠. 옐런 재무장관이 전 연준 의장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이 최근에 그냥 금리 인상. 예. 물가가 예상보다 오를 수가 있고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를 수도 있다. 그러면은 금리도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언급을 잠깐 했거든요. 물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예, 그거는 연준 의장의 결정사항이다. 자기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운을 한번 띄워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연준에게 약간 압박성, 우리의 어떤 의도를, 정부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나요? 압박성은 아니고 개인 판단으로 볼 때 예,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서거든요. 인플레 압력이 좀 있다고 스스로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고용 쇼크가 어쨌든 이제 그 전까지는 고용 쇼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막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반대로 이 고용 쇼크가 오면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는 쏙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지속적인 더 어떤 경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저런 정책들로 계속 더 이렇게 성장 쪽에 예.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추가 부양책은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보이고요. 이미 저 1조 9천억 달러 지난 3월에 썼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4조 달러 사이 간접 자본 이거는 뭐 오래 걸쳐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것은 계속 이루어질 텐데요. 예, 그런데 추가 부양책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회복되니까 예, 문제는 그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3, 4월 뭐 2분기 좀 물가가 나오면 물가가 3% 중후반 나오면 테이퍼링 이야기 말만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6월 그 FOMC 거기 보면은 뭐 경제 전망, 실업률 다 수정을 하고요. 아마 지난번 워낙 높여놨기 때문에 그 수치는 별로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될 게 점도표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점도표들이 조금 더 2로 찍혀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예. 뭐 테이퍼링 이런 쪽으로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심각한 정도로 딱 나와 있을 때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2분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어떻든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제 3분기, 4분기 가서도 계속 물가 상승 압력이 높냐 이걸 보고 뒤늦게 이제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말만 테이퍼링 말만 많이 나오지 실제 테이퍼링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통 우리가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본격적인 실제 테이퍼링이 실시되기 이전에 미리 그래도 알려주잖아요. 예. 그게 보통 몇 개월 전쯤에 알려주는 건가요? 그건 시기에 따라 다르죠. 보통 그 한 6개월 전쯤에 6개월 전쯤. 예, 미리서 좀 이야기를 암시를 좀 여러 데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파울 연준 의장이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위원들이 지금도 일부 위원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같은 분 이런 거 연준 위원은 조금 더 강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차 많아지면서 우리가 테이퍼링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테이퍼링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 인플레이션을 네. 막는다라는 게 발생된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다. 예. 거의 불가능하다. 예.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항상 그 선제적이어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경기가 둔화될 조짐에는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뭐 금리 내리고 돈 풀어주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금방금방 쉽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리를 올리고 돈을 줄일 때는 뭐 자산가에도 영향을 주고 경제도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약간 확인하고 나서 예, 뭐 금리도 인상하고 뭐 통화 긴축을 하기는 하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해 버리면은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겠다 그러면 계속 미리서 앞당겨 쓰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는데요. 지금 저 미국 경제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이게 제어 가능한 예, 수준이다. 지금 통화 정책, 재정 정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지난 4월 달에 고용 증가세도 좀 둔화됐습니다만은 뭐 임금 상승률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0%대거든요. 네. 아직 임금이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극기한 인플레이션이 발생,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임금 오르고 또 인플레 기대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임금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미국의 고용률도 지금 61%밖에 안 됩니다. 평균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장기 평균이 한 67% 정도 됐어요. 아, 한 6% 정도가 부족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번에 100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27만 명 정도밖에 안 나온 것은 예. 자발적 그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서이다 라는 예. 의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부에서 자꾸 지원금을 예. 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러한 어떤 정책들이 앞으로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게 아. 이제 9월에 끝나거든요. 아, 9월이요? 예, 예. 예, 그래서 실업수당을 많이 주니까 그 실업수당 뭐 올린 거 추가 실업수당 받으면은 자기가 일해서 얻는 지금 돈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를 안 찾고 지금 놀면서 예, 그 돈 가지고 소비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게 이제 9월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9월 이후에는 뭐 서비스업 중심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아마 서비스업 경기가 좋아지면서 서비스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런 면은 있지 않을까요? 그 일시에 또 이렇게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몰려나오고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 어떤 경쟁률이 네. 높아지면서 이제는 원하는데 못하는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 예,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실업수당 끝나면 지금은 기업들이 많이 저 공고를 내는 게 그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일자리 공고를 내는데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9월에 실업수당 그거 줄어들면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생각하고. 아, 하긴 지금 7%대 경제 성장률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의견도 있는 게 네. 보니까, 신문기사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업종에서는 늘어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특수를 얻었던 뭐 배달이 됐든 네. 뭐 이런 어떤 예. 코로나 관련된 그 예. 특수 경기를 호황을 누렸던 업종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래서 이게 또 쌤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 보면은 사실 그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미국이나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농담까지 있는데 앞으로 그 제조업 공장에서는 개 한 마리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된다. 로봇가 다 하고 예, 로봇이 다 해준다는 건데요. 사실 미국도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고용보험이 정말 탄력적인데요. 뭐 작년 3, 4월에 2200만 개 일자리,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감소했다가 예, 지금 한 1400만 개 정도 일자리를 증가해요. 그거 다 서비스업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가 백신 맞고 뭐 아마 7월 되면은 거의 한 70% 이상이 백신 맞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많은 서비스업이 정상화되면서 저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곧 이번 주에 발표되잖아요. 예.
이거에 따라서 이게 또 높은 수치가 나오면은 또 충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뭐 우리 시간으로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요. 내일이면 며칠이죠? 내일 수요일 12일. 예, 예. 12일. 오늘 이제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3.6%입니다. 네. 예, 그거는 작년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낮았던 기저 효과고요. 근데 앞으로 5월, 6월 뭐 거의 3% 계속 후반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인데요. 예, 저는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한 3.9% 정도 컨센서스보다 약간 높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이유가 문제인데, 예, 저는 미국에서는 장기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라 암만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정을 하도 정책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서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고요. 디맨드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올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업 방문해 봤더니 상품을 미리서 계약을 해놨는데 근데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아. 지금 일부가 적자라는 겁니다. 아, 만들어도 적자? 예, 예. 아마 저, 미국 기업들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예, 중국이 물건을 그동안 싸게 공급했는데 중국 임금이 오르면서 저는 미국 물가는 앞으로 암만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급격하지 않고 암만한 인플레이션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가끔 이 그래프 보여드렸는데 아주 장기 추이거든요. 아, 이 인플레이션. 예. 그래서 1950년대부터 큰 눈을 보면 1980년까지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되었었어요. 네. 예, 1980년대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때 14%까지 갔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이때 파월, 아니죠. 볼커 연준 의장이 과감히 경기를 포기하고 금리를 인상합니다. 예, 그래서 물가가 잡히고, 예, 그동안, 예, 금리도 많이 떨어졌었죠. 예, 그리고 계속 그 디스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좀 빨간 선으로 소비자 물가 그려놨습니다만은, 예, 저게 저 3월까지인데요. 4월에는 한 3.6%, 4% 거의 접근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3월에 0.5%, 최근 1.7%까지 오르다가 지금 2.6% 안팎에서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저 물가가 예를 들어서 4% 근접하면은 국채 수익률이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내일 발표되는 그 지수가 상당히 또 시장에, 예, 충격을 주지 않을까, 예, 걱정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문제는 저 금리가 경제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는 겁니다. 미국 장기적으로 보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미국 명목 GDP 성장률하고 장기적으로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 의회에서 추정하는 미 명목, 예, 잠재 성장률 보니까요. 올해 3.9%거든요. 그걸 비교하면 지금 1.67% 금리 지나치게 낮은 거죠. 보통 거기에 같이 따라서, 예,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접근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뭐 주식시장에 나스닥이 먼저 충격을 좀 받았었고요. 또 좀 받고 있고 먼저 S&P 500 뭐 다우지수까지 뭐 금리가 좀 오르면은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용 문제도 아직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은 최대한 뒤로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또, 예, 시장의 기대감이잖아요. 금리는 뭐 올해는 안 오를 거고 아까 테이퍼링도 올해 안 할 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존 금리하고 달리 시장 금리거든요. 아, 시장 금리가, 예, 뜰 수, 예, 있다. 연방 기금 금리는 계속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예, 그런데 시장 금리는 시장 방향에 따라 변동하니까 시장금리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금리가 대표적인 게 국채 10년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이제 물가가 뭐 4% 근접하면은 뭐 2%까지 갈 가능성은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 수치와, 예, 또 그에 그 반응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예, 예. 예, 이것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군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